유키즈 온 더 블럭의 로고, 그것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길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소희님의 얼굴에 이렇게 그래픽 글씨를 쓰는 그 작업도 제가 했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레오답을 하고요. 보통 이제 본명보다는 이제 그래피티 작가들은 태그네임이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힙합 문화를 보면 이제 래퍼들이 자신의 본명보다는 이제 래퍼명을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다빈치의 이제 책이랑 뭐 이런 아트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됐어요. 뭐랄까 예술가의 많은 부분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레오, 다, 그 다음에 빈치의 V를 따가지고 레오다브라는 이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름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한국 그래피티 문화의 좀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보자 약간 이런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됐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지드태양이 첫 번째로 만들었던 굿보이라는 앨범에 그래피티가 있죠. 예, 저거를 제가 작업을 했었고요. 또 뭐 AOA나 당시에도 같이 많이 활동했던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에도 작품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심 있으신 분들 아실 텐데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한국에서 월드 챔피언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데 한 4만 명, 5만 명 정도 사람들이 몰렸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현장에서 라이브 페인팅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림 그릴 때는 안 떴는데 이렇게 예, 말할 때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하거든요. 뭐 또 엑소나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에스파, NCT, 뭐 아이콘 뭐 좀 이름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뮤지션들의 그런 뮤직비디오에 그래피티를 보시면은 저와 또 저희 크루 멤버들이 함께 작업한 그런 아트웍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키즈 온 더 블럭의 로고, 이것도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 티저 영상에 나오는 저 유재석 씨의 그 스텐실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저것도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소희님의 얼굴에 이렇게 그래피티 글씨를 쓰는 그 작업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이제 공개 예정인데 종이의 집 혹시 좋아하시나요? 종이의 집 넷플릭스 거기에도 제가 한국판에 조금 나오는데요. 이제 편집이 안 돼야 되는데 일단 말은 했으니까 예, 일단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찍긴 했으니까요. 예. 이렇게 이런 작업들을 좀 20년 동안 이렇게 좀 많이 해왔던 작가고요. 제가 이제 98학번이다 보니까 이거 혹시 아시나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상한 건 아니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여기다가 이제 영상을 녹화를 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꼭 이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어서 뭔가 강좌도 듣고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그래피티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이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외국 그 멋진 영상들을 춤추는 영상들을 이제 녹화를 해서 동아리방에서 같이 보게 됐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서 춤추는 댄서들도 물론 멋있었지만 그 뒤에 배경으로 화려한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도 이제 그게 그래피티인지 모르고 멋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선배님들이 제가 이제 디자인과를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가 이제 디자인과 다니니까 우리 동아리방 벽이 그냥 하얀색 벽이었는데 한번 멋있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그래피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매년 이제 그래피티를 새로 동아리 벽에다가 그리면서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도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한 네 번째 정도 그렸던 작품이에요. 이런 컬러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시그니처가 됐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지드태양의 굿보이 같은 작품에서도 이 컬러랑 문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양이신지 아시나요? 이게 그 카모플라주라고 하는 건데 군복 아시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바둑 무늬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얼룩 무늬가 좀 이렇게 곡선이 있는 문양으로 되어 있는 카모플라주 패턴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군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숨는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반대로 해석을 해서 나를 좀 드러낸다,
나를 표현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드러낼 때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러브카모라는 저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혹시 아시나요, 누군지?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세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유명하신 인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젊은 시절에 그런 화려했던 그런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뒤로 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굉장히 또 많은 봉사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그런 연기 생활이나 이런 화려했던 자기의 그런 뭐랄까 생활이 아니라 남을 돕는 뭔가 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노년기의 삶이 굉장히 멋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인물로 삼아서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피티가 저도 초반에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냥 거리에 스프레이로 하는 낙서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이제 그래피티를 가지고 우연치 않게 이런 교육활동을 처음 하게 됐거든요. 아이들이 어떤 말을 저한테 했냐면 이제 선생님 저 그림 못 그리는데요 이 말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어떤 문화예술이든 어떤 걸 새로 접할 때 아, 못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뭐랄까 두려움 같은 게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게 그림으로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래피티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그래피티가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냥 낙서하듯이 쉽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피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뭐 글을 쓰는 거나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다거나 뭐 춤을 추는 걸 좋아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뭐 거리에서 뭐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의 모든 뭐 문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3년도에 포털 사이트에 이제 백범 김구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연관 검색어로 백범 김구 옆에 이렇게 뜨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안 좋은 단어들이 그런 연관 검색어로 좀 표현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처음 하게 됐고 당시에 또 이제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해서 좀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퍼뜨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제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의 또 미래도 그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와 그 아이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가 서로 다르게 되면은 굉장히 슬프다는 또 생각이 들어서 장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 이 말도 굉장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2013년 초반부터 이제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인물, 어떤 컨셉, 어떤 장소, 뭐 어디서 이제 시작을 할지 정하다가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날, 의미 있는 장소에 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해 9월 28일에 삼청동 거리에다가 유관순 열사 순국일에 유관순 열사를 그리게 됩니다. 삼청동 가보신 분들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평범한 그냥 우리의 그런 소녀들과 다르지 않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걸 이제 작업을 하러 9월 28일 밤에 저랑 매니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둘이서 갔거든요. 갔는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스프레이도 꺼내놓고 카메라도 설치를 하고 이제 막 이제 스탠시도 꺼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듣고는 있었지만 의식은 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차가 오다가 딱 멈춰서 창문이 딱 내려가고 한 5초, 10초 정도 그냥 멈췄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안심을 하고 작품을 마무리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처럼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뭐랄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덕도서관에서 정식으로 독립운동가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이제 복원 작업도 하고 인물도 새로 추가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약간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래피티에 관심이 있고 그래피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허가를 받고 네, 이제 작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윤봉길, 안창호, 그다음에 이봉창, 그다음에 산타 김구. 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셨고 큰 선물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선생님, 그다음에 김란사 선생님이라고 이제 유관순 열사의 스승, 그다음에 최근에 김아리아 선생님을 올 4월 11일에 추가로 작업을 했습니다. 삼청동 거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시작으로 계속 꾸준히 독립운동가 작업을 하다 보니까 2019년이 이제 또 마침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였고 저한테도 좋은 기회가 와서 2019년 1월 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엄청 춥잖아요, 광장이. 근데 그 1월 1일에 그 현장에서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을 했는데 100년의 눈빛이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얼마인지 모르시겠지만 가로로 한 8m 정도 되는 엄청 큰 크기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한 이틀 정도 해서 완성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안경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숫자 1 해가지고 숫자 100을 형상화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난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는 김구 선생님의 눈빛이라고 제가 또 이제 해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이제 3.1운동의 같은 이제 100년을 맞이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4월 11일에 광화문 광장 전체에다가 저희 크루가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저와 함께 작업을 했던 다솔 작가랑 헥터 작가의 작품들을 다 모아서 대략 한 70, 80점 정도 되는 작품들을 광화문 일대에 다 여기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엄청 긴 길을 다 이렇게 독립운동가 아트웍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가 시리즈도 하지만 이런 통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또 통일하면 또 상징적인 인물이 문익환 목사님이잖아요. 문익환 목사님 생가에도 이렇게 문익환 목사님의 초상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통일이 안 되더라도 뭔가 왕래를 해서 육상으로 자동차를 타고 뭐 유럽까지 가는 그런 꿈도 한번 꿔보고 가능하다면은 가는 길에 그래피티도 하는 약간 그래피티 투어 여행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처음 만든 건데 그 컴패션과 협업을 하면서 처음 만든 작품이고요. 알조의 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컴패션을 통한 후원은 제가 먼저 한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아내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는 우연치 않게 이제 브라질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브라질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였나?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이 있나? 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 찾아보고 또 유튜브에서 우연치 않게 또 김범수 후원자님이랑 알조의 영상을 보게 되면서 이 작품을 만들고 바로 또 저도 컨벤션 후원자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컨벤션의 블루코너는 컨벤션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을 위해 밥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온 거고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한테 내 소유의 한 부분을 떼어주자는 컴펜션 후원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후원하는 재밀리라는 아이인데요. 우연찮게 그때 컴펜션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이들 생일이 1월 19일인데 같은 생일이더라고요. 같은 생일이고 한 살 많은 이제 누나죠. 그래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아주 지금 첫 번째 사진보다 굉장히 밝아졌죠, 아이가. 예,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후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또 이제 컴패션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작은 카모플라주 여러 가지 컬러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혜를 받고 있는 나라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작은 카모플라주들이고요. 한국이 그 수혜국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진하게 칠해져 있는 부분을 지우고 이렇게 큰 카모플라주로 다시 위에다가 채색을 했습니다. 채색을 하고 다양한 나라,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져 만들어진 멋진 세상을 의미하는 컴패션 카모플라주라는 작품명을 만들어 봤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어렵게 현실을 사고나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린이들이 컴패션을 통해서 자신만의 책을 찾고 행복해지길 바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이제 그래피티가 나를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만의 색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좀 표현을 하는 것. 그냥 자기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색깔이 꼭 한 가지 색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좋아한다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것,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그걸 또 표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카모플라주 안에 컨벤션의 파란색이 조금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